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내용으로 나라 살림은 어려워졌고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에는 뭉그적거리면서 보도사진용 현장만 찾는다고 민생쇼란 국민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께서는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잃어가고 계십니다. 윤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실험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우리 당이 제안한 22대 민생 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도 불편함이 크셨습니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추석 직전 야당 당대표를 기소하더니 권익위 표적감사는 또 연장했습니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의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지켜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부터 챙기는 민생제일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중점 추진하기로 한 22대 민생 입법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민생 예산의 목록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민생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돌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부각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